그러니까 함재영 씨 입장을 정리하자면 연애는 싫은데 X는 고프다. 누가 연애할 야 그냥 즐겨. 빨리. 이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. 저기요. 오작교미 집 밖풀이라고 해요. 아. 가시죠. 여기로. 너는 보니까 라이크도 꽤 몰렸을 것 같은데. 너는 왜 나야? 그냥 네가 제일 성병 안 걸린 애처럼 생겼던데? 야, 너 진짜 잘 거야? 천본 남자랑? 절반 보내. 모텔비도 내가 냈잖아? 그래, 고맙다. 좋았냐? 연애보다 그 직전에 썸 타는 게 더 재밌는 거. 알지? 나 못하냐? 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. 네가 여자라면 너한테 끌릴 것 같아? 왜 그렇다? 그렇다? 보통? 아니다? 매우 아니다? 왜? 아니야. 와, 연락 기다리는 것 봐. 누가? 내가?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 같은 고난이도 감정 노동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거라니까? 야,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연애 아니냐? 할머니, 자영이 SP 만들었잖아. SP? 그건 또 뭔디? 송편, 송편. 자고로 송편은 나눠 먹어야지. 무슨 큰일 날 소리라.